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영화 아바타에 보면 하늘에 둥둥 떠있는 커다란 바위산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아이언맨에 보면 주인공이 가슴에 아주 작은 핵융합 발전 장치를 가지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핵융합 발전을 이렇게 소형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상온, 그리고 일기압, 이런 환경에서 초전도체를 구현할 수만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은 전기적인 성질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금속과 같은 물질을 우리가 도체라고 하는데요. 도체 안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편 부도체는 전자가 잘 움직이지 못하는 물질이죠. 제가 여러분께 손가락 하나로 대상이 도체인지 부도체인지 알아내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손가락으로 만져봐서 차갑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럼 십중팔구 여러분이 만진 것이 도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손가락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물질이 가지고 있던 전자가 충돌하면서 아주 빠르게 뺏어가요. 그래서 전자가 많아서 전기를 잘 흘리는 도체는 여러분이 손을 댔을 때도 차갑게 느껴지는 물질입니다. 도체는 그 안에 많은 전자들이 있는데요. 도체 안에도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원자 핵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잖아요. 만약 도체 안에 있는 원자 핵들이 정말로 완벽하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면 전자는 자유롭게 이 물질 안을 움직여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핵의 배열이 약간 어긋나 있다면 전자는 움직이다가 방해를 받게 되죠. 그렇다면 금속이 어떨 때 저항이 0이 아니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속 안의 원자 배열이 어긋나 있을 때고요. 두 번째는 금속 안의 원자 배열은 완벽하게 처음에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온도가 높아지면 원자들이 떨리잖아요. 그래서 배열 자체가 완벽할 순 없습니다. 이런 두 가지 요인, 불순물이 있어도 도체 안의 전자는 저항을 갖게 되고요. 그런데 어떤 물질은 저항이 정확히 0인 그런 물질이 존재합니다. 바로 초전도체인데요. 초전도체를 처음 발견해낸 사람은 오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1908년에 헬륨이라는 원소를 액체로 만드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게 돼요. 헬륨을 액화한 것이 왜 초전도체를 발견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됐을까요? 만약에 헬륨을 액화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헬륨이 끓는 그 온도까지 물질의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헬륨의 끓는 점은 영하 269도로 정말 낮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헬륨을 액체 상태로 만든 다음에 액체 상태인 헬륨을 두고 그 안에 물질을 넣으면 그 물질의 온도는 헬륨의 끓는 점까지 내려갈 수 있게 되죠. 헬륨을 액화하는 데 성공한 오네스는 액체 헬륨 안에 수은을 풍덩 담고 수은의 전기 저항을 측정하게 됩니다. 오네스의 논문에 실린 이 유명한 그래프를 보시면 수은의 전기 저항이 특정 온도에서 급격히 0에 아주 가까운 값으로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이 온도가 수은이 초전도체가 된 임계 온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초전도체의 전기 저항은 0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정확히 0일 것이라고 물리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여러 실험 결과가 있어요. 초전도체 안에 우리가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초전도체 안에 있는 전류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지 아니면 계속 유지되는지를 보면 돼요. 만약에 초전도체 안에 전기 저항이 0이 아니라 아주 작은 어떤 유한한 값을 갖고 있다면 결국 초전도체 안에서 흘렀던 전류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게 되죠.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 결과는
초전도체에 만들어 놓은 초전도 전류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그 전류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명백한 여러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초전도체의 전기 저항은 0에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0이다라는 것이 물리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초전도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있어요. 초전도체를 만들어서 자석 위에 두는 겁니다. 그럼 초전도체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초전도 전류를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외부에 있는 자석이 만들어낸 자기장을 결코 자기 안으로 들여오지 않습니다. 이런 효과를 물리학에선 반자성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초전도체는 이렇게 완벽한 반자성을 보이는 물질이고요.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두면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공중부양하는 재미있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내가 새로운 초전도체를 찾았다 라고 주장을 하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해요. 먼저 전기 저항이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작아야 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자석 위에 초전도체가 공중부양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많은 과학자들이 초전도체가 맞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초전도체는 어떻게 초전도성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초전도에 대한 초기 이론에 의한 명확한 결과가 있습니다. 초전도체 안에선 두 전자가 짝을 이룹니다. 근데 언뜻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전자는 전하량이 마이너스로 같잖아요. 그런데 서로 밀어내지 않고 어떻게 두 전자가 짝을 이루게 될까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 메커니즘이 물리학의 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다란 매트리스가 있고요. 거기에 무거운 볼링공을 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볼링공이 굴러가면서 매트리스를 움푹 들어가게 만들겠죠. 근데 그 옆에 두 번째 볼링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볼링공도 움푹 패인 매트릭스 그 위치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겠죠. 매트리스가 없다면 두 볼링공을 서로 잡아끄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트릭스가 움푹 패이는 그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멀리서 볼링공 두 개를 바라보면 마치 두 볼링공이 서로 잡아끄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물질 안에서 전자 두 개가 짝을 이루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게 물리학자들이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 두 개가 짝을 이루면 왜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걸까요? 이것도 간단하게 단순한 비유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축구 경기를 할 때 선수 둘이 서로 공을 패스하면서 함께 진행하면 둘의 움직임을 막는 수비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비수를 얼마든지 뚫고 둘이 함께 진행할 수 있겠죠. 이것도 사실 굉장히 단순한 비유인데요. 이런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전자 두 개가 초전도체 안에서 짝을 이루면 그 초전도체 안에 비록 불순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순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 두 전자가 전류를 흘린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두 전자가 짝을 이룸으로써 초전도체의 전기 저항이 0이 될 수 있는 거죠. 초전도체가 우리 주변에 현재 지금도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병원 MRI 장치가 바로 초전도를 이용한 거예요. 병원 MRI 장치에서 우리 사람 몸의 내부를 측정하려면 굉장히 강한 자기장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큰 전류가 필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물질은 전류가 늘어나면 굉장히 큰 열이 발생해서 이 장치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없어요. 초전도체는 전류가 흘러도 저항이 없죠. 따라서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전류를 만들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MRI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현재 MRI 장비를 운용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MRI 장치에 사용하는 초전도체의 임계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상당한 기간 동안 물리학자들은 초전도체가 초전도성을 보이기 시작하는 그 임계 온도가 상한이 있다고 믿은 적이 있습니다. 절대 온도로
30K보다 높은 온도를 임계 온도로 가지는 초전도체는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 주장에 위배되는 놀라운 초전도체가 1986년에 발견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도 초전도성을 보이는 이 물질을 물리학자들은 고온 초전도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 여러분 하나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고온 초전도체에서의 고온은 우리가 살아가는 상온보다 훨씬 낮은 온도입니다. 그래서 초전도 물리학에선 고온이 상온보다 아주 낮은 온도입니다. 이 고온 초전도체 발견이 상당히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고온 초전도체는 초전도를 보이기 시작하는 그 온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액체 헬륨을 이용을 해서 온도를 낮추지 않아도 됩니다. 액체 질소의 끓는 점은 77K 정도예요. 만약 초전도 임계 온도가 질소의 끓는 점인 77K보다 더 높은 온도라면 액체 질소를 이용을 해서 초전도 현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죠. 액체 질소는 콜라 값입니다. 한편 액체 헬륨은 1리터에 5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당시 그래서 고온 초전도체가 발견됐을 때 여러 물리학자들 그리고 공학자들 그리고 산업계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던 이유죠. 고온 초전도체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어떤 금속의 재질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세라믹 물질이에요. 그래서 쉽게 부서지고 또이 고온 초전도체 물질은 약간의 자기장이 강해지면 초전도성 잃어버리는 등 조금은 불편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MRI 장치에는 고온 초전도체를 이용하지 않고 액체 헬륨을 써야만 하는 저온 초전도체를 지금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초전도체를 이용한 자기부상 열차도 거의 실용화 단계에 돌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기부상 열차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먼저 선로는 보통의 전자석을 이용하고요. 열차 아래에 초전도체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전도체가 가지고 있는 반자성 효과에 의해서 기차가 선로로부터 떨어져서 공중부양하게 만들 수 있죠. 따라서 선로하고의 마찰을 없앨 수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구현하는 그런 기차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거 말고도 초전도를 이용할 수 있는 예는 정말 많아요. 초전도체는 저항이 0이잖아요. 그래서 전력을 수송할 때도 도중에 전기 저항에 의한 전력 손실이 없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에도 초전도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항이 있는 도선으로 코일을 감아서 발전기를 구현하면 전류가 흐르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발생해서 우리가 비효율적인 발전기밖에 될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발전기를 구성하고 있는 도선을 초전도체로 한다면 그러면 전력 손실, 열의 발생이 없는 그런 효율적인 발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초전도체를 이용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응용 예가 있습니다. 바로 핵융합 발전이에요. 핵융합을 일으키려면 엄청나게 높은 온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용기로 만들더라도 핵융합이 일어날 정도의 온도를 버티는 물질은 없죠. 그래서 핵융합을 구현하는 방법이 아주 높은 온도의 플라즈마를 어떤 공간 안에 가둬놔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장을 형성해서 고온의 플라즈마를 일정한 공간 안에 가둬놓는 방법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죠. 여기서도 큰 자기장이 필요해요. 따라서 초전도체를 이용하면 강한 자기장을 잘 만들어내서 핵융합 발전에 도움을 줄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만약 미래에 상온, 상압 환경에서 초전도체가 구현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도 많이 변하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 무릎 위에 랩탑이 아니라 양자 컴퓨터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초전도 전류를 한번 만들어내면 소실되지 않잖아요. 그걸 이용하면 굉장히 큰 용량을 가지고 있는 무손실 에너지 저장 장치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물리학자들은 상온 상압 환경에서 초전도체를 발견하는 것이 일종의 물리학의 성배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구현되고 있진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 물리학자들이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구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